안녕하세요. 원주 시민이 뽑은 올해의 철학책, 제1년차로 선정된 책 세 권의 책 가운데 탁월한 사회의 시선, 최진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철학의 살과 뼈. 제가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새롭게 추가된 서문을 읽으면서, 아, 철학의 살과 뼈를 집어넣는다면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잡은 제목인데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문학적이고. 사실 이 책이 이제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4강의 제목이 진인, 전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이제 genuine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약자마다 또 다르죠. 그런데 이 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시황제가 처음에 황제가 됐을 때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기도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역시 도가 철학을 출발점으로 삼으신 선생님 답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책에서 말하는 얘기는 책을 읽으시면서 하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일부에서는 책을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낳은 또 다른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이 2부 시간에는 이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삶의 텍스트를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은 이 방송을 또 하게 되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인 가운데 한 분이 또 최진석 교수님일 수도 있다. 아유, 이렇게 생각을 영광입니다. 해서, 그래서 이 텍스트보다 더 오리지널한 텍스트인 최진석 교수님의 삶의 이력,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겪었던 경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텍스트를 입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사실 궁금한 것도 있고요. 자, 선생님 이력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그겁니다. 일부에서 소개하셨던 나 홀로 읽는 도덕경. 그 저자 소개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 과정 중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것도 1990년도에, 사실 그때는 중국하고 수교 전인데, 이 수교조차 되지 않았던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돌아다녔다. 이건 저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거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어쩌면은 지금의 최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된 데에는 이 체험이 되게 뭔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되는데, 맞나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뭐 그때 그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많은 그 역할을 한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있다고 어디서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세수하러 욕실에 갔다 내 얼굴을 거울에 서 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눈매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야, 저 정도 표정과 저 정도 눈매를 가지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바로 자퇴를 했죠. 나 이제 공부할 자격이 없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나이가 31살인가 그랬거든요. 아들도 하나 있었고 31살인데 31살에 저 정도 눈매와 저 정도 표정이면은 이건 그 싹수가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 가장 그 어떤 그 척박한 곳에 나를 한번 두고 싶었어요. 그때 나한테 좀 이념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국교도 수립 안 된 나라고, 어쨌든 뭐 조건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한번 갖다 놓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서강대학하고 흥룡강대학이, 지금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박홍심 총장님한테 네. 부탁을 해가지고 그 흥룡강 대학으로 가게 됐죠. 그때 이상하게 뭐 그런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흥룡강 대학 가게 됐는데 그때는 그 두 학교 간에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국가 간에는 자매결연 아니 그 국교가 수입이 안 됐죠. 네네.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비자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을 가게 됐죠. 아. 중국에 가게 돼서 또 체류 기간도 내가 막 어겨가면서 특정 국가는 아무리 긴 방법으로 가도 3개월이 최고 체류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 1년 반을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있었죠. 근데 그때 저는 그 이 책에다 내가 썼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나 스스로를 가장 진실하게 평가했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진실하게 행위를 결정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처음으로 진실해 본 기억이에요, 그때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들깨처럼 한 2년을 지내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한중 간에 국교를 수립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이 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야, 정말 진실하면, 거기에 합당한 선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교가 1992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경대학에 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네. 사실 1990년이면 네. 중국 사회도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어수선도 안 하는 어떤 굉장히 침울한 상태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 가서 내가 그 중국이라는 사회를 관찰하면서 건져올린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네. 긍정적인 단어는 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제일 먼저 건진 단어가 가난, 그 다음에 감시, 그 다음에 서로 눈치, 예, 그 다음에 통제, 예, 이 네 개 단어가 나한테는 가장 강력했죠. 사실 그 중국을 공부, 현대 쪽을 네.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국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주치는 그 끔찍한 상황이 네. 이 60년대 그 문혁, 네. 문화대혁명이라고 네. 하는 기간,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수교도 하기 전에 네. 중국, 네. 물론 이제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지 10년 정도 됐지만, 네. 그렇죠. 네. 사실 무지막지했던 천안문 사태라고 네. 하는 네. 그 상황이 펼쳐지던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 같았으면은, 네. 사실 저는 2000년도에 처음 중국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베이징에 갔다가 유학을 갈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베이징 공기 맛 때문에 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네. 뭘 사실은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이유였지만 반쯤 농담 삼아서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선생님은 2년 동안 체류하시다가 네. 오히려 유학의 길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감시, 통제, 예. 가난, 예예. 뭐 침울, 예예. 굉장히 어두운 정조의 느낌들이었는데. 예예. 그런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가난, 통제, 뭐 침울, 뭐 감시 이런 것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그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가서 보니까 그런 그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환상은 정말 환상이구나 하는 걸 나는 느끼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 노신이 그 자기 그 슬라이드를 보는데 중국 인민들이 너무나 객관적인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이 의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중국은 정신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각성을 하고 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울부짖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로신 정도의 그 대인한테 나를 견주어서 말하는 것은 그 신뢰가 되겠지만 나도 그때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고 그다음에 그 내가 그 내 마음속에 있던 환상이 깨질 때 이 나도 깨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열병을 앓고 근데 나는 그 가난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와 현학이라는 그 탕일계 선생님 책. 네네. 그 책을 읽고 그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경대학을 내가 찾아갔죠. 그때는 내가 중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통역을 데리고 갔어요. 네. 통역을 데리고 가서 이제 탕일계 선생님을 두 번을 뵀어요. 두 번을 뵈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내 마음을 이야기했죠. 난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나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만난 날 탕일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다. 보는 눈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아니. 그 두 번 만났고, 네. 통역을 데리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서로 파악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탕일계 선생님이 내 눈빛을 보고 저건, 저, 방황하는 눈빛이다. 저건 방황하는 영혼이다. 좀 이렇게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일계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국교 수립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전통의 두께에 대해서 내가 흠모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이랄지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죠.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주겸치약 사드렸던 진공 선생도 세계적인 학자지만 이 탕일계 선생도 세계적인 학자인데 몇 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한번 있는데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찾아갔던 예방했던 학자가 바로 그 탕일계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은 그 이거 국가 주석이 어떤 대학을 방문할 때, 총장이나 당석이한테 직접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 그럼 철학자를 먼저 방문해요. 그래서 그때 시진핑 주석께서 와서 저기 뭐야, 우리 탕일계 선생님 제 지도 교수님이 되셨죠. 그 탕일계 선생님, 내 지도 교수님이신 탕일계 선생님을 먼저 예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탕일계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을 갔더니 그 한 시간 정도 조문이 딱 끊겼어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죠,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때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였나요? 이렇게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계를 체험할 때 갖고 다니는 노비다.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불교적인 냄새가 훅 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불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 맞닥뜨리는 유명한 속담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건 예. 네가 부처를 만나거든 몽둥이로 때려죽여라. 예. 그것과 같은 정신의 표현인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딱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보통 장자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고대 도가를 전공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제자백과 선택하는데 특이하게도 최진석 교수님은 당나라 초기의 해석을 가지고 장자를 연구하는 학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탕일견 선생님 영향도 있으시겠네요. 그 탕일 선생님 영향도 있고, 탕일 선생님 영향이 크죠, 가장. 근데 그 제가 여기서 그 석사를 장자 주를 한 곽상을 석사 기논문을 썼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곽상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나는 이 박사학위를 곽상을 그 어떤 기점을 해서 위진현학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했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탕일 교수님께서 그 위진현학은 북경대학에서 이미 연구가 다 많이 돼 있다. 네가 앞에 한 연구들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설 수 없겠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탕일선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네가 석사를 그 곽상을 했으니까 박사를 장자 소를 하면 네가 장학을 일별하는 그렇죠. 것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벌써 이렇게 큰 어떤 그 빛에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그렇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장자 소를 연구하게 됐고, 장자 소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큰 그 학, 그 중현학을 이제 연구하게 됐죠. 아, 그래서 이 지금도 그 탕일견 선생님의 지도에 감사드려요. 근데 그 당나라 도교 해석이라는 것이 불교 이론을 많이 받아들인 다음에 도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불교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불교가 또 얼마나 복잡해요. 그 당나라 오기까지 불교를 공부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근데 그 내가 전생에 그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좀 혼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탕일견 선생님의 첫 강의가 그 반야심경하고 유식삼십송이었어요. 유식삼십송이었는데 그 반야심경하고 유식삼십송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어요. 지금도 그 이렇게 그 레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공 개념을 써서 레포트로 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들었던 학생들은 대개 뭐 70몇 점, 80몇 점 뭐 이랬는데 저만 탕일 선생님이 95점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93점을 주셨더라고. 93점을 줄로 끊고 다시 95점을 주셨더라고.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교 불교 공부를 굉장히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건 탕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장이랄지 뭐 그다음에 뭐 조론 그다음에 뭐 유마힐경 그다음에 금강경 반야심경 뭐 또 유식학의 일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죠.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 사족을 달면, 보통 이제 그 중국 고전하면은 원문,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 장자가 썼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으면 그 석사 논문을 쓰셨다는 곽상은 거기에 주,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를 갖는 그 의미 해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붙는 소, 그래서 이제 13경 주소라고 하는 것이 경과 주와 소, 그러니까 그 밑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주석이 주고, 그 다음 주석이 이제 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성현영의 소까지 하면은 장학을 거의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가지 주석 체계를 다 아우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석,
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근데 제가 왜 그게 궁금했냐면, 그, 저도 이제 그, 유천희석 교수님하고 유사한 전공인데, 예, 예. 글을 읽다 보면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냄새가 나요. 아, 이거는 역시 당대 분위기를 가지고 장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유가 이렇게 탁 꽃 피울 수 있구나 하는 아, 그런 그래. 느낌이 예,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다른 선진 제작을 하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예, 예. 이 천희석 선생님만의 또 어떤 풍모? 풍미? 예. 맛. 그렇죠, 맛. 예.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 당대의 장자를 연구를 하셨나, 이게 네. 되게 궁금했는데, 네. 탕일계 선생님하고의 그런 인연이 그렇죠. 있는 줄은 예, 예. 몰랐네요. 예, 탕일계 선생님께서 저를, 이 당대 도교 연구로 인도해 주시, 지도해 주셨죠. 예. 이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 하나님의 발길에 채요. 예. 이렇게 표현하고, 예. 이, 이제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인연이 있으셨던 거네요. 저는 그 인연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우리 탕일계 선생님의 지도와 은덕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서강대학교에서 그 석사까지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에 마주한 눈빛이 싫어서 예. 자퇴까지 하고 예. 이제 중국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빛이 뭐 괜찮게 된 건 아닌데 네. 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자퇴까지 하고 뭔가 낯선 땅에 나를 내던지고 싶다 예. 그래야지만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일부에서 했던 표현으로 하면은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건너감이라고 하는 예, 표현 예. 그 표현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 예. 또 하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말하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학 80년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고 예, 예. 90년대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가장 크게 변화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90년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인문 논쟁이 붙고 예. 자신들의 전통 국학에 대한 어떤 자부심에 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예. 개화하던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한가운데서 이제 또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영구년으로 예. 하버드를 가셨잖아요. 예, 예, 예. 그 언제였죠, 선생님? 그때 제가 1996년 8월에 졸업하고 네. 아, 7월에 졸업하고 1996년 9월에 그 하버드에 갔죠. 네. 이게 포닥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 그 정식 명칭은 비지팅 스칼라예요. 아. 포닥은 떨어졌어요. 제가 그 아, 선생님도 떨어진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 떨어진 적 많아요. 저는 대학도 떨어지고. 근데 그때 북경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미 한국에 그 잡 마켓이 그 어려울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내가 또 이렇게 잔머리가 또 세거든요. 그래서 애들과 그때 둘이었는데 애들 둘 데리고 한국에서 시간 강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포닥을 가가지고 저는 그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또 책도 하나 더 나오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익이 될 것 같다고 이 내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그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대학에 한 50장 정도의 그 포닥 신청서를 보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 다들 근데 그 프린스턴하고 UC 버클리에서 이 도서관 열람증하고 포지션만 주겠다. 아무 근데 나는 돈을 안 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렇게 다 떨어졌죠.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한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또 인연이에요. 내 서강대학교 은사님이신 정인재 교수님이 네. 남경에 가셨는데 남경에서 이제 저를 보러 이제 북경으로 오시는데 그때 같은 비행기에 그 하버드 연칭 디렉터인 뚜에이밍 네네. 교수가 탄 거예요. 옆좌석에. 그래서 뚜에밍하고 같이 북경까지 오시면서 이 이야기 저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경대학에 있는 내 제자 만나러 간다. 뭐 정인재 교수님이 형편없는 제자라고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제자라고 또 이렇게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왔는데 뚜에밍이 또 내 뚜에밍도 내 탕일계 내 지도 교수님을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기로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 논문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한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내 논문을 이렇게 설명을 거기 뭐 학자들끼리 만났으니까 논문 뭐 썼냐 하고 물은 그때 뚜에밍 그 선생 교수님이 내일 나하고 만나서 대화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만나가지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내 논문 가지고 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더라고. 하버드 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버드는 보통 1년 반 전에 모든 수석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하버드 갈 수 있냐 거기서 파격적인 그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버드 가게 됐어요. 사실 그 두 명 교수는 이제 도울 선생님이 이제 TV 출연한 프로그램에서도 네. 그때 이제 그 일본에 제가 목이 좀 약간 그런데 대하라사던 네. 괜찮았던 그 네. 아 모로하시 선생이 아니라 시라카와 히지카 선생 네. 하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하는 장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유명 선생하고 네. 한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밍 그 교수님이 그 디렉터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바로 그 비자 받고 뭐 보니까 복이 많으셨네요. 아, 나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난 정말 복이 많아요. 네, 복이 많아. 복이 많으신 건지 진짜 미래를 잡으신 건지. 아니 복이 많고 그 운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사실 그 최진석 교수님이 한국 학계에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경대학 박사 1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호 그러면 나 혼자 졸업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냥 나 혼자는 아니고 동기들 일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간에 저는 이제 이 인문학 쪽, 예, 철학 예. 쪽에서는 예. 그 최진석 교수님 처음에 이제 이 한국에 부임하셨을 때 학회 나가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북경대 박사 1호다. 예. 막 그때 후배들이 이제 북경으로 유학을 막 가던 그 시기에. 학위를 딱 하고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그 북경대학에 그 원서를, 박사 원서를 낼 때, 네. 내가 저기 뭐야, 1번이었어요. 낸 것도? 낸 거 1번이었어. 1번으로 냈어. 네. 그러니까 면접도 1번으로 했어. 아, 이 이야기는 하나 하고 싶은데 네. 해도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한중간에 딱 단절이 되고 한 50년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외교를 맺어가지고, 북경대학의 면접을 보는 첫 번째 한국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죠. 수교 이후에 그러니까 가졌으니까.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내가 1번으로 면접 봤으니까. 네. 그런데 첫 번째, 근데 나는, 야, 첫 번째 질문이 뭘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뭘까? 그래서 나는 그, 야, 이거 첫 번째 질문은 역사적인 질문이다. 그러고 나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대주신 탕일기 교수님께서 그 좌장이셨는지 첫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첫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최치원의 후손인가? 최치니까. 예, 최치원. 근데 그 최치원 선생님은 그 경주 최씨고 나는 네. 이제 해주 최가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면 복잡해질 것 같고 네. 그 최치원 선생님이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 최치원 선생님의 그 후손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 물론 이제 여기로 와라. 라고 예. 이제 초빙을 하신 것도 이제 탕 교수님이시지만, 예. 그 질문 자체도 예.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여기 탕일기 선생님이. 네, 최치원을. 아, 많이 아시죠. 네. 예, 예, 최치원. 그,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고, 그 다음에 또 원효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어요. 아, 하긴. 예, 예. 또, 불교 연구로 또 유명하신. 아시니까. 예, 선생님이시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달리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G2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국의 그 말하자면 경제 발전이 고도화 되던 때가 이제 90년대부터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전 세계 패권 국가, 예, 예. 그것도 최고의 중심이라고 하버드를 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떠셨던가요, 느낌이? 저는 어떻게 충격으로 하면은 그 중국에 있었던 6년보다 하버드에 있었던 1년 반이 저한테는 더 이 충격을 많이 줬어요. 아마 그 외모가 다른 것이 아마 또 큰 그 이유이기도 하는데 가서 저는 그 이 미국의 그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어떤 진실성. 그래서 뭐 미국 분들은 또 그걸 많이 비판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움직이는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혹은 또 지적 태도에 대한 어떤 그 진실한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가서 보시니까 그 중국의 학자들이 이제 고전을 대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보고 이제 그또 배우시기도 하셨을 테고 예. 미국을 가니까 좀 다르던가요, 중국하고? 뭐 이렇게 그 크게 다른 느낌은 못 받았 크게 다른 느낌은 못 받았지만 중국은 그 이 고전을 뭐라고 할까 익히려고. 고전을 익히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미국식 태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양은 그 아버지 사례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극복하면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철학도 이 주소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앞선 경전에 대한 권위가 계속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양 고전들은 이렇게 주소 형식을 띄지를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은 이 이미 있는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 이것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서양은 이미 있는 권위에 대한 인정보다는 그 권위를 자세히 그 분석하고 다음 권위를 세우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중국학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랐었어요. 첫 번째는 아마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중국학자 를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앵거스 그레이엄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던 벤자민 슈워츠 이 두 분 다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그렇죠. 복무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일본어를 능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학에 들어가는 태도 자체가 그냥 대학에 입문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 뭐 그런 태도. 근데 제가 더 충격을 먹었던 거는 도널드 멀로라고 하는 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를 이런 버전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 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만나면 희한하다. 뭐가 희한하냐면 자신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를 할 때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고 그걸 뭔가 좀 재해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태도로 고전을 연구하는데 저 사람들은 맹자가 지금도 20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도 있는 쓸모가 있다.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 이게 자신한테는 되게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통하는 것 같아요. 그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멀로 교수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실 그 지금의 쓸모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용주의자죠. 네. 지금 쓸모를. 그러니까 논어도 나한테 쓸모 없으면은 논어가 뭐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일단 지금의 쓸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나한테 쓸모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 그 멀로식의 태도랑 오히려 선생님의 태도가 닮았다.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멀로에 대해 멀로가 잘 소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멀로의 책을 읽다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벤자민 슈왈츠나 앵거스 그레이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 이분들의 책을 읽다가 현재 중국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예. 너무 아름답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멀로는 예. 설명이 되잖아요. 예. 이 어떤 동원 문화라든가 예, 예. 지금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되게 냉철하게 예. 근데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은 예. 좀 거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예, 들었기 예.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건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예. 건너가기 위해서는 예. 우리 스스로 그래서 예.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예. 버리자 예, 예, 예. 건너가기 위해서는 예. 나를 성찰해야 된다. 예. 그런 태도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예. 그, 내가 멀로 교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멀로 교수하고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매우 유사한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네. 예. 자, 좀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되게 재미난,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조금 재미난,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올리신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콘서트를 하셨다는 게 있어요. 예.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꽤 7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이제 거기다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추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피와 피냄새와 살냄새를 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피냄새와 살냄새하고 율동, 어떤 그런 그 율동감, 감동, 이런 것이 수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도 저는 이 세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탁월하게 하는 두 장치를 저는 추상과 은유라고 하는데, 추상 중에서 제일 그 특별한 두 개가 개념하고 음표예요. 개념 음표. 그런데 개념은 모여서 철학이 됐고 음표는 모여서 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철학은 이 안에 율동감 너무 추상이기 때문에 감동 이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음악은 추상임에도 불구하고 율동과 감동이 넘치고 어떤 나는 이거를 어떤 그 창백한 추상이라고 그러는데 추상이기만 한 추상을 음악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 이 만나면 서로에 이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음악과 철학이 만나는 콘서트를 하죠. 그래서 음악의 대표주자를 베토벤으로 보고 철학의 대표주자를 노자라고 보고 그래서 노자와 베토벤이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네, 이번에도 거죠? 9월 2일 날 합니다. 아, 9월 2일 날. 네. 네, 혹시 그 방송이 그 전에 올라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서 9월 2일 날 7시 30분에 합니다. 네. 아, 또 홍보까지. 네. 자, 근데 그 사실 이게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표와 추상, 요거 개념과 음표.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단어이기도 했었는데
그 사실 공자도 예. 그 제자들과 예. 그 학문을 할 때 음악이 흘렀고 예. 플라톤도 제자들과 공부를 할 때 예. 음악을 연주하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보면은 선생님께서 또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필라소퍼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과분합니다만. 근데 공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흥어시 시에서 탁 촉발이 돼서 이렇게 확 일어나고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흥어시 이벌에 예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성어악 음악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완성의 길을 꿈꾸는 자들은 음악과 철학을 피할 수 없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예. 그 문장을 지칭했던 사람이 예. 그 어찌 보면은 저는 아내이고 예. 예. 장자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어저께 쓴 예. 논문의 주제입니다. 저도 약간 농담이었고요. 그거가 논문권 쓰셨으니까 네. 우리 저 김시청 교수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뭐 주변에 그 하나의 새로운 학설이니까 예. 그 광말리학이 예.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네. 자, 또 이 괜히 아는 척하는 얘기는 미루고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제 한번 찾아뵙기도 했지만 예. 호전몽가 예. 아 이게 또 장자 얘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고향 예. 한평에 예. 호전몽가를 세우셨고 2020년부터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을 예. 통해서 책 읽고 건너가기 예. 아마 이제 일부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또 기본학교 예. 이런 거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정년 안 되셨잖아요. 예. 예. 또 왜 미리 은퇴하고 그런 험난한 예. 길을 또 가시는 건지. 아, 험난한 길은 아니고요. 아, 험난한 길은 아,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에 험난한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험난한 길은 아니고, 아, 저는 이렇게 모호하지만, 인생 계획을 세워서 살거든요.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세운 계획이 한 스무 살 때, 취직하지 말자. 어? 앞으로 20년간은 공부만 하자. 그걸 저때는 이제 수련만 하자 그렇게 생각했죠. 수련을 이제 공부하는 형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20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년 끝나고 내가 39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19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가 돼서 40살 때 내가 두 번째 계획을 세워요. 그 두 번째 계획이 뭐냐면은 나를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기관으로 하자. 학문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18년 했어요 그거를. 아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나왔죠. 학교를 나온 이유는 거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그 뭐 도움을 줄 일도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환갑 때 저는 내 태가 어디에 묻혀 있는 걸 알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태를 묻어놓고 어디에 네 태를 묻어놨다고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태자리를 찾아가가지고 저를 세 번 태자리 찾아갈 때 원주 출신 내 김재익 사무국장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 태자리에다가 세 번 절을 하고. 그때 이제 인생의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보살행을 하다 가자. 20년은 이제 과분하지만 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거나 구제하는 이런 저 일을 하자 해서 계획 세우는데 20년 세우니까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 80은 그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80까지 세우는 거는 이번에 세 번째 계획은 안 되겠다 해서 세 번째 계획은 15년만 세웠어요. 그러니까 75까지만. 모릅니다. 한 번 더 건너가실지도. 아니야, 75까지만 하고 이제 76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책도 쓰고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인생 계획을 이렇게 그 세우는 이유는 나는 그 어려서 철저하게 하나 제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전생의 짧다. 스님이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너무 짧다는 것을 나는 아주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짧은 인생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쓸까, 이제 그것에 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단단히 두 번째 계획 안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 시선으로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한계에 갇혀 있다.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돌파하는 것이 돌파하려는 뜻을 갖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단법의 새말 새몸짓을 만들어서 기본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새말 새몸짓이라고 한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과거 그 이전에 도약이 필요할 때까지 살아온 그 기간을 헛말 헛몸짓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도약한 그 다음의 미래를 새말 새몸짓으로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동작, 새로운 문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염원을 담아서 새말 새몸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학교라고 한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연구도 해보고 또 사고도 해보니까 인간은 기본만 되어 있으면 탁월해질 수 있더라고요. 탁월해지지 않는 이유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소명은 무엇인지, 이런 그 기본에 대한 이 각성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탁월해질 수 있다. 누구나 건너갈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네. 참 오늘 그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도 참 많이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스무 살 무렵에 처음 또 다른 인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19년이 지나서 또 다른 데로 건너가고, 네. 또 한 번 더 이제 건너셨는데, 네. 다음에는 어디로 건너가시게 될지를 제가 한번 기다렸다고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도 이제 꽤 됐는데,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어쨌든 책의 저자로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책을 기다리는 독자분들도 꽤 많을 텐데, 최근에 내신 그 나 홀로 읽는 도덕경, 네. 그 다음 작업으로 또 어떤 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거나, 뭐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는지.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책은 장자 강연록을 장자 강연록을 내는 거. 그다음에 반야심경 강연록을 내는 거. 요즘 그게 이제 가장 그 저작으로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예요. 네. 둘 다 이미 많이 강연하셨던 그렇죠. 있죠? 예, 예. 네. 그러면 그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일이 잘 나는 좀 이렇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도 그 예전에 이제 교편 잡으시고 이제 학교에 계실 때보다 저작 수가 훨씬 더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축적하셨던 얘기들. 그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그게 교수 생활할 때는 그 논문 쓰느라고. 그렇네요. 예, 논문 쓰느라고 책. 내가, 나 교수 생활할 때, 그 논문 쓰는 것에 재미를 한 10년 정도, 논문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아주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논문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유가 한 5만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논문 쓰기 싫다. 나는 이제는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이제 학교는 논문을 요구하고 이야기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살란다. 이게 이제 좀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네.
저는 논문을 많이 쓰면서 나중에 이야기할 거리를 축적하는. 네. 자, 이제 올해 2021년 그 원주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한 오라의 철학책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이제 방송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 첫 책으로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면서 사단법인 새마을 새몸짓 이사장으로 계신 최진석 교수님의 책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소재로 일부 유배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허탈한 기분이 들어요. 왜 이렇게 또 많이 했을까. 근데 또 누가 또 시키면 또 말을 또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좀 뭐 두서가 없거나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 책을 올해 철학책으로 선정해 주신 원주 시민들께, 예, 시민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주 시민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스승님이셨던 우리 중천 김충렬 교수님의 이런 그 방에서 이렇게 또 이런 또 대담을 하게 된 것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중천재라고 하는 방인데, 예, 예, 네, 또 글도 잊지 않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철학책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중천학당 입문 토크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